지붕킥의 미소천사 윤시윤이 데뷔 이후 첫 영화 출연에 나섰습니다. 바로 7월 말 개봉을 앞둔 호러 스릴러 고사2인데요. 어제 고사2의 포스터 촬영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찍어주는 것처럼. 하얀 교복 셔츠를 입고 촬영 준비 한창인 윤시윤 씨. 지붕킥에 이어 이번에도 역시 학생 역할을 맡았다고 하네요. 계속 찍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교복 입은 모습들 예쁘게 봐주시니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똑같은 학생 역할이지만 이번 작품에선 귀여운 미소 대신 카리스마 넘치는 강렬한 모습으로 변신했다는데요. 저는 관우라는 캐릭터를 맡았고요. 극 중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살인 사건의 결정적인 그런 단서나 혹은 그 해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모습들 보여질 거예요.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살인 사건을 담은 영화 고사2. 그래서인지 유난히 비슷한 또래의 연기자들이 많았습니다. 드라마 선덕여왕과 광고를 통해 알려진 박은빈과 티아라 멤버 지연 등 낯익은 얼굴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고사2의 주연을 맡은 윤시윤과 지연은 이번이 첫 번째 만남은 아니라고 하죠. 아, 상관없는 거. 그러게요. 벌써. 벌써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하이킥도 같이 하고, 이번에 광고 같이 한 번 찍고, 이번에 고사로 또 세 번째를 만나는데. 되게 착해요, 오빠.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좀 너무너무 신인이기 때문에 촬영장에 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부담스럽 때도 있고요. 그럴 때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편한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너무 좋고. 또래 연기자들과 함께 해서인지 촬영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촬영에 들어가자마자 모두들 공포 영화의 주인공으로 일제히 변신했는데요. 섬뜩한 피분장은 물론 실감나는 눈빛 연기까지 공포영화에 빠질 수 없는 것들이죠. 네, 공기가 잘 안 통해가지고요. 아주 재밌네요. 들어와 보세요 한번. 네. 7월 말 개봉을 앞두고 한창 촬영 중인 고사2. 올여름 개봉하는 유일한 호러 스릴러 영화인 만큼 고사2만의 참신한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고사2입니다. 7월 말에 개봉하는 고사2 많이 사랑해주세요.